하이. 아,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길었지? 23일까지 일하고 네, 딱 한 달 일하고 네, 끝이 났네요. 오늘 말씀드리고 네, 공부하러 간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비행기 티켓이 있긴 한데 저한테는 인생 공부라 생각을 하고 이게 비행기 티켓 예약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가장 설렜는데 지금 별 생각이 안 나요. 진짜 가나? 실감이 안 나. 아, 이런 그림이 아닌데. 억텐을 줘야 되나? 겨울 산티아고가 비수기인 거를 좀 늦게 알게 됐어요. 나는 항상 거기가 날씨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자주 온다고. 한 달에 한 20일 뭐 거의 절반 이상은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완전 비수기에다가 혼자만 걷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이거나 되게 외로워. 아, 오히려 좋아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뭘까? 가면 나는 산티아고를 왜 가는 걸까? 그걸 간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, 그거를 간다고 공무원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, 결론은 그냥 가고 싶으니까. 네, 하고 싶었던 거니까. 옛날부터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이걸 뭘 얻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었어요. 이제는 이 여행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요. 그냥, 아니 뭐 인생은 항상 여행인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는 맞는데 뭐, 아 뭔가 쎄하다. 궁금해. 그냥 궁금해. 한번 해보고 싶어. 일단 벌려보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요. 그게 난 그게 제일 궁금해. 일단 티켓 끊어놓고 갔다 와보면은 뭐 실패든 성공이든 뭔가 있겠죠. 네, 그게 난 너무 궁금해. 실패해도 그것대로 재밌을 것 같고 성공해도 그것대로 또 좋겠죠. 과연 나라는 인간이 이 길 걷는 거, 뭐 여행하고 싶다, 막 여행 유튜버다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이거를 좋아할까? 과연 네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 감정은 뭘까? 하고 싶어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막상 별 감흥이 없는 이 느낌. 결혼도 이런 느낌인가? 옷도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. 그냥 이런 거 그냥 기능성 티에다가 세계여행 갈 때 쓸 배낭 산 건데 약간 태블릿 PC 대신에 이거 10만원짜리 당근한 노트북, 예, 요거 가지고 갈 거고. 당근으로 10만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화면이 좀 맛이 갔어요. 이걸 보시면은 화면이 근데 쓸만해. 내가 써봤는데 쓰다 보면은 눈이 적응해. 분명히 한 여행 끝날 때쯤에 이런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. 나는 산티아고를 걷기 전과 걸은 후 별로 바뀐 게 없다. 약간 요딴 식의 결론이 날 건 분명하고, 행복을 찾아 떠난 곳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. 예, 요런 말도 또 나오겠죠.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를 한다고 해서 막상 직접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. 뭐 그런 내용의 영상을 많이 또 찍을 것 같고. 근데 웃긴 게 옛날 같았으면은 그걸 느꼈으면은 아예 안 떠났을 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는 이유는 뭘까? 미스테리야. 그 답을 찾으러 이번에 여행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. 봐, 안 좋은 게 진짜 많아요. 겨울, 비수기, 산티아고, 사람도 없어. 막 알베르게에 막 몇십 명 묵는 숙소에 나 혼자만 쓸 수도 있어. 원래 내 로망은 약간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막 술 한잔 또 기울이면서 막 어떤 얘기 이런저런 얘기, 여행 얘기도 하고 막 사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, 그런 거 없을 가능성도 크고요. 코로나도 시국이다 보니 800km 걷는 거 오죽 힘들겠어요. 심지어 겨울이면은 옷도 무겁고 짐도 많은데. 근데도 왜 떠날까? 가봅시다. 에이씨, 짐이나 싸. 에이씨. 에이씨, 내일 아침에 완전히 다 빼고 올라가겠습니다. 일단 끝. 어느 정도 배낭을 쌓고 일단 집을 정리를 했는데, 친구가 와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친구가 이런 것들 가져갈 거고. 일단
마지막에 집 사진을 딱 찍고 나오는데 뭔가 뭉클하네요. 뭔가 이게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이 아닌데 뭉클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. 와, 짐이 너무 꽉 찼어.